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커뮤니티에 제가 에어소프트건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협찬받았던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유료 협찬이죠. 보통은 제가 이제 유료 협찬 같은 경우는 제품을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지원해주는 업체에서는 제품을 그냥 저한테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품을 리뷰를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조금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요. 크진 않고. 그리고 뭐 너무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좀 할인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반납을 하고 비용을 받는다든지, 대부분 그런 식인데, 이게 이제 제가 에어소프트 유튜브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되게 오래됐죠. 5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서바이벌 팀을 할 때 저희 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대부분 협찬받았던 총들을 행사 때마다 제가 두 자루, 세 자루씩 낼 때도 있고, 또 팀원들한테 거의 싸게 분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품뿐만 아니라 제가 구입한 제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커뮤니티 글을 올렸는데, 뭐 댓글이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긁어부수는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중고 판매는 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고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창고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또는 대부분 제품들이 뭐 제가 게임용으로 쓰다가 오래된 제품들은 제가 판매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를 했지만 세팅한다고 해가지고 막 안에 막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거를 비싸게 샀지만 제가 또 그분에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할 건 아니고, 요번에 이제 제가 구독자가 지금 19,000명인데 이제 2만 명이 될 때 좀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필요한 부분들,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 나눠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가 경매 이벤트, 판매를 할 건데 경매 형태로 좀 판매를 해요. 구독자분들한테 경매 이벤트인데, 이게 또 경매라고 해서 나쁜 쪽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컴뱃 마스터예요. 컴뱃 마스터. 요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리뷰했던 제품인데, 자, 요 제품 리뷰만 딱 하고 거의 이렇게 새 제품입니다. 요런 것들 경매 이벤트. 예를 들어서 요 제품들을 제가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또 팔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매 이벤트에서 맥스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을 책정을 한다. 이 제품 제가 단지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5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제가 책정한 금액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금액에 가장 근사치를 맞춘 분들한테 그 금액으로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3천 원에 책정을 했다. 그럼 3천 원 딱 맞추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드리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맞추는 거. 이런 형태의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까 해요. 그게 아마 구독자 2만 명이 찍고 나면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제품들도 똑같이 아미사 컴뱃 마스터도 있고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했던 고골스토어에서 리뷰했던 SRC 글록, SRC 글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제품들 말이에요. EB1911 한국생산에서 지원 받았던 제품들, 이런 것들 다 이게 뭐 판매가가 40몇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금액 절대 여러분들께 받을 생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경매 이벤트 제가 10만원으로 책정하면은 욕하실까요? 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SRC 글록 이거 예를 들어서 경매 이벤트 했는데 제가 이걸 5만원에 책정했어요. 5만원에 사가시면은 이득이잖아요. 완전 개이득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거 직후한 제품, 제 영상 보시면 이 영상이 있습니다. STF-12 이거 VFC 이거 제가 총포도 갔다 왔고 세금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구매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 보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직구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총포 갔다 오고 이게 3년인가 지나면, 1년인가 하여튼 지나면은 상관없대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찝찝하면 제가 저거를 원래는 한 30만 원 정도에 저희 지인께 팔까 하다가 지금 아직 안 팔고 괜히 긁어 부스러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박스는 저렇게 돼 있지만 상태는 제가 리뷰만 하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새거인 수준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또 여기 보면은 아이고 이것도 안 팔려고 했는데 이것도 쌓여만 가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K2C1 이거 코이스타 이 풀메탈 제품 있죠. 40만 원대 판매하는 이것도 보통 뭐 한 반값보다 좀 더 싸게 경매를 때리면 되지 않을까
한 10만 원의 경매 때리면 누가 사가실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경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뒤에 양쪽으로 총 보이시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TP-MP9, TP9 이 제품입니다. 커스텀 되어 있는 이 제품. 탄창도 되게 많아요. 요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요번에 지금 핸드건들도 엄청 많습니다. 핸드건도 한 15자루, 16자루 있고 거의 세팅만 하고 안 쓰는 제품들. 저 얼마 전에 그 부품으로만 세팅했던 노바, 그것도 좀 정리를 할까 싶고, 여기에 있는 요 그런 것들, 건스 모디파이 HK416, 이런 건스 모디파이 NK16, 마루이 MWS, 여기는 뭐 표시나,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이고, 한번 보여드릴까? 이야! 요거, VFC MK18인데, 그, 메이플리프, 그, 숏, 그, 볼트 캐리어, 예, 접히는 스톡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렇게 세팅 한 총인데, 이쪽도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세팅을 하려고 좀 중고로 엄청, 그 폐급을 한 40만 중반에 이렇게 업어온 제품들, 이거 MCX 제품. 이 제품도 지금 제가 작동 다 되게끔 이렇게 수리를 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정리를 다 할까 생각해요. 그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에어소프트 건을 일단 한번 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게 M11A1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 이거 예전에 샀던 건데 탄창도 제가 한 5-6개 있거든요. 그럼 드럼 탄창도 있고 이런 것들. 아무튼 지금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뭐 경매로 한다라고 하면 다 한 5만 원에 경매하면은 초고 탄창 좀 포함해가지고 5만 원이면 그렇게 저는 비싸다 생각은 안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거 전동건 이런 것들. 이는 INF 전동건인데,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안에 지금 회로가 나가서 이제 스페어 회로도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지인분한테 얻어서 갖고 있는데, 요거는 싹 수리를 해서 게임용으로 세팅을 하고 게임 탄속을 좀 맞춰서, 게임 참가를 처음 해보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서바이벌 팀에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을 찾아서 이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까? 뭐 요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벤트로 이 제품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 말고도 뭐 요런 제품들, 요거 처음 보실 거예요. 요거는 슬링골인데 총에 달아가지고 그냥 플레이트캐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요거 참 보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요거 요런 것들 실제로 사면 요것도 한 10몇만원 정도 하는 제품들.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했던 T238 이거 탄속 측정되는 트레이서 요런 것들도 뭐 제가 리뷰하고 안 쓰잖아요. 그리고 컴팩토리, 여기 모형에서 컴팩토리 그 있는 사장님이 보내주셨던 요 EMG 오토봇 제품, 이 탄창도 리뷰를 하고 제가 안 쓰니까 이런 것들도 구독자 이벤트로 그냥 무상으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무상으로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거 하나 할 때 경매해가지고 뭐 만 원이라도 경매비를 받으면 제 채널 운영한 데도 도움이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여드린 총들은 다 요번에 구독자 이벤트 2만 명 때 제가 다 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GNG 에버 제품. 이 제품 아직 리뷰 영상도 못 찍었습니다. 지금 요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거 리뷰 영상 찍고 나서 제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 제품은. 판매 금액, 만약에 팔게 되면은 저는 대부분 판매,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구매한 제품에 뭐 한 10%, 30%, 40% DC에서 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고, 지금 머리를 좀 살짝 이거 파마를 했는데 좀 너무 나카모로 상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자, 이제 구독을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보통 한 10%, 15%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재미를 있었다든지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 19,000명이니까 약 1,000명 정도 더 늘어나야 2만 명을 찍을 건데, 올해 안에 2만 명 찍을 수 있을지. 아무튼 2만 명 찍는 그날 제가 이벤트로 진짜 역대급 이 나눔 이벤트, 경매 이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